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고산식물TV는 오늘 경기 북부의 명산, 명지산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끈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주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멋진 풍광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올라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내린 눈으로 많이 눈이 쌓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변 경관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지금 앞에 보이는 능선 그래서 지금 앞에 쭉 올라온 봉우리가 명지이봉입니다. 명지이봉. 명지이봉에서 우측으로 쭉 이렇게 가면 저 우측에 하나 나와 있는 바위, 거기가 이제 돌격대 바위라고요. 그 연인산 방면, 이제 아제비꼬길에서 연인산 방면으로 그 이어지는 산줄기입니다. 명지지맥이라 명지지맥길이고요. 그 우측으로 쭉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울퉁불퉁한 산이 김옥봉입니다. 김옥봉. 예전에 그 6.25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 김옥봉 라인에서 좌측에 저 뾰족 올라온 그 봉우리 하나 있는데, 그거는 포천과 가평을 아우르는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청계산이고요. 지금 저 앞에 지금 빨간 옷 입은 분들, 그, 저 등산객들 있는 데가 명지 일봉, 명지 주봉입니다. 예. 지금 이제 좀 이따 그걸로 갈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산, 정산, 능선에는, 주능선에는 이렇게 자작나무과에 사슬나무가, 키 작은 사슬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도 해발 지금 1200 지대니까요, 이 높은 주능선에는 세찬 바람과 그 혹독한 환경 때문에 나무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다. 뭐 설악산, 태백산, 뭐 소백산, 덕유산, 함백산 할 것 없이 높은 산의 그 나무들은 원래 그 환경에 맞게 키가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새파란 소나무 같이 생긴 나무들은 분비나무입니다. 분비. 명지산에도 이 분비나무가 해발이 높다 보니까 이 강원도에서만 자생하는 그 분비나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김옥봉을 땡겨 보겠습니다. 예, 김옥봉이 저렇게 돼 있고요. 저 김옥봉 우측에 아까 말한 대로 봉우리 하나 나오는 게 청계산이고요. 저 청계산 넘어 저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저 원통산입니다. 원통산. 원통산에서 이 좌측으로 운악산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저게 저 원통산이고 원통산이 아니고 운악산입니다. 운악산. 운악산이고요. 원통산은 지금 청계산 넘어 쪽에 지금 조그마한 산이 원통산이고요. 지금 저 운악산 너머로 지금 저쪽에 원래 그 맑은 날에는 서울 그 도봉산이 보이는데요. 오늘 관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좀 흐릿합니다. 예. 지금 황사 현상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 굉장히 흐릿한데요. 이 겨울산의 매력은 이렇게 다 드러난 그 굴곡진 그 산세가 아주 멋있습니다. 나뭇가지 잎들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속속들이 골마다
지능선마다 주능선마다 이렇게 다 속살이 훤히 보이는 와중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흰눈이 쌓였으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아까 심했었는데 저게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예, 청계산이고요. 청계산 좌측에 쭉 저 뻗어 있는 저 중앙에 있는 산이 예, 운악산입니다. 운악산. 아까 말한 대로 김옥봉이고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예, 겨울산의 매력은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장갑도 안 끼고 자켓도 벗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저는 오늘 좀 올라오면서 땀 좀 흘리고 좀 약간은 포근한 날씨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주능선은 이 칼바람 때문에 영하 한 체감온도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굉장히 뼛속까지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 맑은 공기 이런 걸 이거 마시면서 이게 신림을 하는 게 이 겨울산 산행의 매력입니다. 또 정상에 가서 이 예, 주변 조망을 담아야 되는 관계로 아,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